맞다, 여기 이천도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어제 밤에 늦게 이천에 도착해서 이제 오늘 5일차 일정 시작합니다. 예, 인사드릴게요. 우중간한 모터사이클 타고 경상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라이딩 톡을 하는 트램신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오늘자 5일차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집 떠난 지 일주일 다 돼가고요. 어쨌든 간에 어제 화천에서 밤늦게 이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라이드 카페 가서 어중간한 저녁을 먹고 숙소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이천에서 출발해서 오늘은 큰 일정은 없습니다. 여기 이포보 갔다가 근처 이포보에서 풍경 구경 좀 하고 양만장 갔다가 서울로 들어가는 그런 일정으로 오늘 5일차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오늘은 서울로 가서 하루 쉬고 하루 쉬어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라이딩 피로도가 조금 누적이 된 상태라서 계속 라이딩을 하면 제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포보 가는 거 하고 하남 복귀하는 길에 하나 양만장 갔다가 하남 쪽에 들러서 혹시 슈퍼메테오 650 탈 수 있으면 잠깐 타보고 그러려고 일정이 전체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아, 여기도 어제 밤늦게 시야가 빠지고 오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뭐 이런 풍경이었구나. 그럴 수 있죠. 한강에 있는 풍경을 보러 갑니다. 한강은 저는 낙동강에 사는 사람이죠. 낙동강 풍경을 잘 보고 다니지만 또 한강도 나름대로 아름다운 풍경이기 때문에 한강 쪽에서 가서 풍경을 보고 싶어서 이불로 이쪽 코스 일정을 잡았습니다. 사실 화천에서 가까운 춘천 쪽에서 휴식을 하고 춘천 쪽에 또 몇 간데 멋진 데가 춘천에도 멋진 데 많아요. 봄보고 내리면 좋은데 내일 비가 온다는 일정 때문에 급하게 일정을 확 당겨서 이천 쪽에서 쉬고 이포보 구경하고 그렇게 비가 온다는 전국 일주 하다 보면 비를 맞게 되죠. 비를 안 맞으려고 제가 이런 코스를 짜고 막 길을 피해 다니는 거죠. 하여튼간에 뭐 이포보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 여기 멋지네요. 한강이 보이는 풍경인데 아주 아주 멋지고 좋습니다. 날씨도 다행히 좋고 내일 비 온다는데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날씨가 좋습니다. 아따 여기 맞나? 다른 차들을 살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포보에 다 올 것 같아요. 이포보는 저도 잘 몰랐다가 어떤 그 인스타에서 누가 올렸는데 사진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나중에 저기 한번 가봐야지 생각했다가 지금 이제 그게 벌써 한 1년이 넘었는데 어떤 아킬라 타시는 분이 그걸 올렸길래 이래 보니까 서울 경기 분들은 여기 와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아따 풍경 좋다. 공원화 돼 있네요. 또 낙동강 공원처럼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따 여기 주차장도 있고 다 온 것 같네. 저기 보이네. 이포부 구경 좀 하고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따. 응. 멋지네. 물소리가 막 꽉꽉꽉 들리는데, 와, 큰 거대한 폭포 같은 느낌이에요. 물의 유량이 많으면 물리적 응집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가 발생하죠. 정말 멋진 풍경이었고, 잘 보고, 뭐, 여기까지 온 김에, 요 위에가 양평인데, 양평. 온 김에 양만장 가서 잠깐 좀 쉬었다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까 와서 양반장 안 가면 또 수술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그 미라드 250 타고 서울에까지 달린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에 양반장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와, 대한민국의 모든 오토바이들이 다 모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줄 정도로 많은 바이크들이 모이길래, 아, 여기가 과연 대한민국의 라이더들의 메카다라는 생각이, 뭐 유튜브 보면, 서울 쪽 유튜브들 보면 맨날 나오죠. 양만장, 대만장. 저도 이제 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큰 감흥은 없는데, 그래도 온 김에 가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여기도 주유소가 있네요. 아따, 어제 밤에 비해서 여기 풍경을 잘 못 봤는데, 제가 이제 기름 넣으려고, 아, 문을 닫았더라고요. 여행 다니다 보면, 고급류 내야 되는 기종들은 그런 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처음에 저도 미라주 구매할 때, 이거 고급류를 내야 되나, 몇 가지 좀 알아보니까, 미라주는 압축비가 11대 5대 1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압축비가 그렇기 때문에 고급류 압축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류 사용하고 있고, 약간 RPM은 높은 그런 차량이죠. 근데 압축비가 12가 넘어가면 고급류 써야 됩니다. 우리가 뭐 그냥 아무 차나 고급류면 좋지 않나. 제가 고급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주로 고급류를 쓰는 기종들은 보면 자동차도 고급 스포츠카, 그 다음에 바이크도 슈퍼바이크들, 스포츠 바이크 말고 슈퍼바이크들이 고급류를 사용을 합니다. 그 RPM이 높고, 고 RPM이고, 출력을 높게, 특정 고 RPM에서 출력이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고급류 세팅으로 차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 내 바이크에 어떤 기름을 내야 되며 어떤 엔진 오일을 넣어야 되는가는 대부분 매뉴얼에, 사용자 매뉴얼 읽어보시면 뭐 넣고 뭐 하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잘 안 읽어보시면 내 차에 뭐 넣어야 되지, 센터에 갔는데 아 이거 좋습니다 이거 넣으세요 하면 뭣도 모르고 넣게 되죠. 아, 다 왔네, 양만장. 양만장에서 잠깐 쉬었다가 구경 좀 하고, 뭐 여기 커피 한잔 하러 왔습니다. 그냥 여기도 매점도 있고, 오늘 오토바이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아따, 저기 좀 보이네 이제. 오늘 평일인데, 금요일이죠 오늘은. 나중에 뵙겠습니다. 여기 부산 남바가 있어서 잠깐 말을 걸어봤는데, 부산에서 오토바이를 사가 오셨다. 나도 부산 분인 줄 알고 반가워서. 여기는 고급류 넣는 데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런, 여기는 고급류 넣는 데가 있어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고급류 찾아서 넣어야 되는 이 라이더들은 좀 그것도 귀찮고 힘들긴 합니다. 제가 할 일을 뭐 돈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지만, 할 일을 탄다고 해도, 그거 할 일은 전부 고급류 세팅으로 돼. 압축비는 낮은데 할 일 엔진 특성상 스트로크가 좀 길어요. 스트로크가 길다 보니까 고급류를 넣으라고, 매뉴얼에 고급류 세팅이니까 고급류 넣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고급류 넣어야 돼요. 자, 고급류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으면 귀찮다, 아이고만 나는 그냥 일반류 넣고 말란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노킹이라는 현상 때문에 스트로크하고 실린더 내벽 이쪽에 좀 데미지가 갑니다. 이게 사행정 폭발 있죠. 흡입, 점화, 압축, 배기. 아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게 사행정이죠. 사행정인데, 그 고급류가 하는 게 그 옥탄가라는 것이 무엇을
옥탄 레이트, 예, 옥탄가죠, 옥탄가. 예, 옥탄가가 높은, 예, 그 기름일수록, 예, 연료죠, 연료일수록, 예, 지연 폭발을 시킵니다. 예, 정확하게, 예, 압축 단계에서, 그러니까 흡입되고, 예, 압축하고, 또 연소하고, 폭발하고, 아니, 흡입하고, 폭발하고, 예, 할 때 딱 그 맞게끔 적시적대, 예, 메커니즘 동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예를 들어서 압축 시점에서 폭발해 버린다든가, 뭐 폭발해야 되는데 점화가 안 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생기죠. 예. 이게 일반 휘발유들은, 예, 그냥 휘발유, 고급유 말고 일반 휘발유는 조금 그런 세팅으로, 예, 될 수 있다. 예, 옥탄가가 낮은 게, 예, 그런 일반 휘발유들이죠. 그, 예, 그런 것 때문에 지연 폭발을 지연시켜서 정확한 그 상사점 시점에서 폭발이 되게끔, 예, 그렇게 유도를 해주는 휘발유가, 예, 고급 휘발유입니다. 슈퍼 프리미엄. 미국에 그래 얘기하더라고. 슈퍼 프리미엄. 우리나라에서는 고급 휘발유라고 하죠. 예. 그런, 예, 즉, 엔진에서 사행정이 폭발되는데 적시적대에 필요한, 예, 요구를 하고 그 요구에 맞는 연료가, 예, 고급 휘발유인 거죠. 그럼 슈퍼커브에 고급 휘발유면 좋지 않나? 뭐 나쁠 건 없죠. 예, 나쁠 건 없습니다. 예. 다만, 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 고급류 세팅이 아닌 차에 고급류를 넣어봐야 큰 효과는 없어요. 예. 플라시보 효과죠. 아, 왠지 차가 잘 나갈 것 같다. 예. 엔진 내부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류 세팅은 일반류 넣으시면 되고요. 고급류 세팅은, 예, 고급류를, 예, 세팅되어 있으면, 나와 있으면, 예, 고급류 넣으시면 됩니다. 전에 저도 어디 뭐 보니까 슈퍼커브가 되게 나니까 오늘은 고급 휘발유를 넣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예, 기분 좋죠. 고급 휘발유 넣으면. 하지만 차 내부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죠. 왜냐하면 그 폭발 시점이 그 차 엔진 특성마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도 큰 변화가 없죠. 예, 그래서 고급 휘발유는 고급 휘발유를 요구하는 차량에, 네, 주로 스포츠카들 혹은 스포츠 바이크죠. 혹은 슈퍼 바이크들. 스포츠 바이크는 혼다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렇게 좀 세팅이 좀 낮은 거 있어요. 혼다는 특이하지만, 근데 좀 그 R6, R1, R6 이런 차들은 압축비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런 건 고급류 세팅입니다. 그런 차들에는 반드시 고급류를 넣어야지만 좋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냥 뒤에서 보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영상 여기서 하나 끊을게요. 긴 영상 지켜봐 주셔서 고맙고 항상 안전장비 꼭 장착하시고, 알라시 바랍니다.